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양성훈 감독님이 전력을 짜줘야 된다. 선언을 가셨을 때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박차 쪼개기라는. 박차 쪼개기로. He's countering really well. 그 자리 섰을 때 네가 좀 더 앞에 가서 박차 쪼개기. But you have to keep active. 그런 전략이 있었잖아요. 어. 박차 쪼개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욕하는 이유는 네. 스포츠가 그 재미야. 우리도 축구 보면서 야 그거밖에 못하냐 하면서 패스를 절로 해야지 이렇게 네. 하잖아. 스포츠란 게 남을 지적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한 명의 영웅이 잘했을 때 희열을 느끼는 거야. 원래 모든 스포츠가 네. 똑같아.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너무나 훌륭한 전략이었다 생각하고 네. 잘했어. 너무 잘했고 네. 도우도 못한 거 없어. 근데 컵 선수가 더 잘했을 뿐이야. 스포츠를 이겼다 졌다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코치는 감독은 무조건 욕을 얻을 수, 먹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고 네. 포지션인데 뭐 두어가 100점 100패를 해도 네. 계속 욕을 얻은 거야. 어쩔 수 없는 내가 가져가야지 가야 될 숙명이지 코치들이. 네. 근데 뭐 어떤 시합에서는 아 복귀를 해봐도 아 이거는 이때 이렇게 쌓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잘했어. 잘했고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섀도우 선수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 네. 근데 이 영역이 너무 멋있는 영역이었어. 네, 맞아요. 영화처럼 빡빡 때려서 네. 키워시키잖아. 네. 근데 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당연히 단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도 선수가 그 장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박자 쪼개기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Yeah, 그냥 이 말이 좀 어설프다. 박자 쪽이란 말이 영어로 멋있게 지었어요. 리듬 브레이크. 아니, 컵산스는 그 약점을 잘 파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정도로 명승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요즘 잘 안 봐요 스탠스 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 얼마 전에 유상훈 선수가 아 맞아. 네. 케이지에 몰렸어. 상대방이 클린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유상훈 선수가 내 클린치를 잡는다고. 네. 내 클린치 잡으면 안 되거든. 거기서 잡으면 방어 디펜스 기술이 안 된단 말이야. 네. 들어갈 직전에도 그렇게 연습했는데 창훈이도 자기도 모르게 잡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카업을 진짜 크게 질러. 내 클린치 잡지만 하고 계속 카업을 질러. 네, 맞아요. 1라운드 1분의 시간이 지났. 근데 유상훈 선수가 마지막에 내 클린치로 KO 시키잖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양 감독이 내 클린치 잡지 말랬는데 내 클린치로 KO 시켰다면서 와 막 하잖아. 네. 근데 그 영상에 내가 마지막에 내 클린치 잡기 전에 내가 다시 들어보면은 내가 크게 말하거든. 내 클린치 잡아! 하면서 니킥차!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니까 방어할 때는 내 클린치를 잡지 말라는 얘기고 네. 상훈이가 당연히 밀면서 공격할 때는 내 클린치를 잘 잡는 선수이기 때문에 잡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상훈이는 정신이 없으니까 디펜스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때리려고 내 클린치를 잡는 상황이니까 잡지 말라고 계속 말려야 되는 거고 네. 공격할 때는 잡아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건데 인터넷에서는 막 와, 양만도 뭐, 네클이 잡지 말라고, 네클을 케어시켰네, 이래 되는 거잖아. 그게 사실화가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지.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억울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감내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 스포츠니까. 이게 세컨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또 드는 의문점인데, 지금은 팀에드가 너무 유명한 팀이지만, 처음 시작하셨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선수들이 다 파이트머니가 굉장히 박복했을 거고 마이너스 3만원 정도 됐지. 참가비 3만원 5만원 아 파이트머니가 마이너스로 그런 경우도 많았지. 그리고 경비 따지면 뭐 50만원씩 쓰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선수들이 돈이 없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감독님이 뭐 가서 밥도 사주고 뭐 차비도 다 내주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내가 돈 많이 냈고 돈 없을 때는 다시 돈 걷어서도 했대. 나 근데 수익이 없으니까 네.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네. 그때 총 15명 있었는데 아니 관원까지 포함해서? 어 네. 선수가 한 8명인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한번 뛰었어. 관원들도 대학생들도 같이 시합 뛰고 이기고 그랬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 돈 이런 것도 다 떠나서 그냥 애들하고 시합 뛰어서 이기고 이런 게 너무 기쁜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런 맛에 10년 넘게 살았지 그렇게. 그래서 한 10년 뒤쯤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강한도 좀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이제 경험도 하게 되고 그래 됐지. 그 정도로 막 순수하고 막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세컨 감독직을 관두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아 이거 뭐 힘들어서 그냥 뭐 덤덤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이제 뭐 회의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 그
그냥 안 하고 싶다 생각했어 그냥. 아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내가 진짜 정신이 한 몇 년 동안은 그때 흰머리도 팍 나면서 맞아요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만둘라고 했지 그만뒀지 내가 이제 관장들한테 진짜 이제 못하겠다 그러니까 관장들이 막 난리가 났었거든 감독님 그만두면은 팀매드가 끝난다면서 그러니까 우린 다 팀매드로 가정을 이루고 다 살고 있는데 감독님 그만두시면 끝난다 하고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말 많이 하고 막 그 하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너무 멘탈이 꺾이니까 그냥 허윤 감독을 이제 이대 감독으로 앉히고 하면 내가 뒤에서 한 발만 담가서 서포트를 할게 팀매드 대표로 있으면서 서포트만 해주고 나도 이제 좀 뭐 다른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맞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가 이제 저희 유튜브 하고 이럴 때라서 감독님이랑 통화를 자주 했었는데 제가 좀 감동받았던 게 그 오래 친하다 보면 점점 뭔가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하기가 되게 낯간지럽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선수들이 감독님한테 엄청 연락이 감독님을 좀 더 빨리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문자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나 편지도 많이 받았어 이런 얘기 많았어 우리가 있잖아요 뭐 힘내서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도 너무 고마웠지 고마운데 내가 너무 꺾여 있어가지고 멘탈이 했고 뭐 그래서 지금 감독 그만뒀는데 지금 이렇게 세컨다리 될 일이 지금 이제 그만두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 애들 이제 말렸잖아 아 그래 그만두긴 두는데 너희 내가 처음에 봐줬던 1세대 때는 내가 그래도 끝까지 좀 도와줄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얘들 계속 아니 더 잘 쳐다보고 있어 나이도 많고 이제 짱도 지금 몇십 년 20년 다 돼간 놈들이 더 잘하고 있으니까 더 미치겠네 지금 아무튼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정찬성 선수와 할로웨이가 붙는데 양성훈 감독님이 전력을 짜줘야 된다. 코리아로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근데 아까 내가 그 전에 했던 얘기랑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 내가 말했잖아. 어느 정도 영역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1,6급 선수고 그 길을 계속 더 좋은 길을 제시해준 게 진짜 훌륭한 코치라고 얘기했잖아. 그냥 기술 가르쳐주고 이런 기술이 좋은 기술이다 하면서 그냥 기술 가르쳐주고 이런 게 좋은 코치가 아니고 그건 그냥 코치일 뿐이고 그런 건데 전찬순 선수는 알잖아.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를 봐봐. 엄청난 영역을 만들어 오고 있는 선수인데 그 영역이 계속 발전해왔어. 계속 바뀌어왔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고 어느 정도 영역 만들었다고 안주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발전해 왔단 말이야 그 뭐 나도 바크도 유튜브에 올리고 뭐 이번에 미국 안 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뭐 말이 많았다면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영역을 만들 줄 아는데 그때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창의적인 몸놀림이 정말 많이 나왔다 생각하고 그거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누구한테 고립된 기술을 이렇게 전수받는 것보다 자기의 그 영역을 다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유튜브 찍는 게 말씀드린 거는 뭐 선수도 어떤 선수는 신으로 모시고 어떤 코치는 신으로 모시고 이런 게 있잖아 절대 신 같은 선수도 없고 신 같은 코치도 없어 없어 다 똑같은 인간이고 다 똑같아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세상은 한두 가지밖에 없어 그쵸. 내가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코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를 키우고 있는 코치가 너무 대단해 보이잖아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그 선수가 하고 있는 영역 이 코치가 하고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어떨 때 딱 결합이 돼서 잘 맞을 때는 그 선수가 빡 폭발할 수 있는데 이 코치가 다른 영역의 선수를 만났을 때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신 같은 코치도 없고 신 같은 선수도 없는데 결론은 선수가 제일 잘해야 되고 코치들은 보좌관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 영역에서 전찬성 선수는 누구한테 기술 배울 단계는 이미 지났고 그 영역을 찾아가는 유연한 사고방식은 내가 볼 때 전 세계 완전 탑급이고 그 얘기도 했잖아 스파링 파트너도 뭐 홍준현 선수가 쓴다고 했잖아 근데 홍준현 선수만큼 더 헌신적이고 전찬성 선수를 잘하는 선수 더 없을 거야 그죠 오히려 더 할로웨이처럼 더 싸우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을 거야. 아, 배종수 관찰이 더 잘하긴 한데.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그게 많으면 좋긴 하지.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영역에서 보좌관처럼 의견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더 좋긴 하지. 근데 자기 사고방식과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고, 전찬성 선수는. 맞는데 그 의견에서 보좌관식으로 의견을 해줄 수 있는 코치들이 필요한 거지. 아, 이 영역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코치가 이렇게 싸워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그 영역에서 제시해준 사람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그러면 배정수 관장님 언제 올라가시나요? 던져 가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튼 재밌는 매치가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양 찍었는데 내가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등도 밀고 네. 지금 뭐 아무튼 뭐 이래저래 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희가 조회수는 구독자가 100만인 채널보다 더 잘 나오는데 저희가 구독자가 별로 없네요, 여러분들. 구독 한번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